요즘에 날씨 진짜 덥죠? 오늘도 낮 기온 30도? 한여름이에요, 한여름. 또 이렇게 더운 날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바로 빙수가 인터넷에 빙수를 딱 쳤어요. 근데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호텔 빙수. 평소 같았으면 못 본 척 했을 텐데 이번 여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월급을 땄거든요! 그렇길래 그렇게 비싼지 정말 맛있는지 한번 궁금증 해결해 보러 가겠습니다. 말리지 마세요. 내 돈으로 가는 거야. 무용가요? 네? 무용가요? 아, 아닙니다. 제주에서 직접 따서 온 그 어마어마한 빙수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먹어봐도 돼요? 진짜 냉동이 아니라는 건 딱 씹자마자 알겠다. 맛있어. 팬에 황도? 황도 느낌. 황도 느낌인데 그 황도보다 좀 더 부드럽고 매끈매끈. 그만큼 달아요. 황도는 설탕물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우유 맞네. 우유랑 갈아서 진짜 맛있어. 삼겹살집 가면 상추에다가 마늘이나 두부나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담아서 먹잖아요. 얘도 약 그런 거 같아. 일단 요거를 베이스를 깔고 안 돼! 흘리지마! 흘리지마! 깔고 기호에 맞게 파츠 우리 쌈 싸먹듯이. 보통 빙수 먹으면 얼음이 가장 입에 많이 차지 하는데 얘는 애플 망고 즙이 가장 많이 차지. 딱 먹자마자 그게 진짜 맛있다. 이거 없어도 충분히 맛있어요. 이거 애플 망고 다 한 것 같아. 애플 망고랑 한 입에 먹어야 맛있어. 즙이 막 팍 터지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 봐요. 짜잔. 잠깐만. 거야. 다른 망고 빙수 먹으면 시고 그런데 이건 진짜 달죠. 질이 터진다는 거. 근데 맛이 있어.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할려 했어요. 근데 맛있어. 그렇죠. 애플 망고를 직접 사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맛있어. 애플 망고가. 40만원에다가 이거랑 이것까지 하면 어마무시한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은 아니다. 다 월급 뺏어서 가네. 열심히 이걸 맛볼까 봐 걱정입니다. 다음 호텔은 파크 하얏트 호텔이에요. 보면 뷰 약간 고소음 붙진 있어가지고. 응. 감사합니다. 내가 러무 시럽, 내가 카카오니. 아 진짜 베리 시럽 같은 거. 진짜 올해 생 오렌지 말린 것 같고 빙수가 오자마자 계피향이 확 났어요. 언제 먹죠? 오렌지 캔디, 오렌지 칩. 이 밑에 우유에 이제 깔려 있는 그런 게 오렌지 캔디. 진짜 맛있다. 진짜 오렌지 말린 것 같은 느낌? 근데 달달해. 그래서 캔디인가 봐요. 오렌지의 상큼함이랑 우유의 그런 고소함이랑 잘 어울려요. 진짜 크림브렐레처럼 탁 깨져요. 일반 그런 커스터드 크림에 계피향이 좀 더 첨가된 것 같은 느낌. 계피향이 강해요. 진짜 맛있어. 겉에 부분은 달고나 느낌이 많이 나는데 여기도 계피향이 나요. 내가 신 걸 잘 못 먹어요. 그 다음에 이거 카카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보다 이거랑 같이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씹는 맛도 있고 고소함이 더 배로 되는 느낌? 솔직하게 이거 딱 먹고 그게 떠올랐어요. 호두마루. 호두마루에서 씹히는 게 더 많아. 근데 깊숙하게 파보면 크림이 있어요. 크림 브렐레, 우유, 헤이즐넛 아이스크림, 그 다음 또 우유가 있고 마지막에 크림. 약간 시고 약간 시큼하고 이런 맛보다 달달하고 고소하고 이런 맛 좋아하거든요. 되게 크리미한 거? 이게 딱 그래요. 근데 우유랑 막 크림이랑 이런 게 녹으면서 미숫가루 맛이 나나 봐. 분명히 더웠는데 추워졌어요. 국물 보면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여기 파묻히고 먹었어. 즐기면서 먹어야 되는데 진짜 작정하고 먹으러 온 사람처럼. 짠! 오늘 호텔 빙수 두 가지 먹어봤는데 일단 심정! 배가 너무 부르다! 두 번째! 제가 빙수를 먹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휴대폰에 찍힌 걸 보니까 빙수에 92,000원을 썼더라고요. 92,000원? 괜찮아. 맞아, 첫 월급은 원래 이렇게 한번 팍! 뭐 시원하게 써야죠. 시원하다 못해 너무 추웠어. 2020년 여름에 한 번 더 오려고요. 1년에 한 번쯤 오기 좋다. 92,000원짜리 궁금증을 해결하고 갑니다. 아 맞다. 아 맞다. 서영 선배랑 제시카 선배가 저 호텔 빙수 찍는다 그러니까 회사 나갈 때부터 테이크아웃 해오라고, 혼자 먹지 말라고 막 이랬거든요. 호텔 빙수 너무 비싼데. 감독님, 우리 회사 근처에 빙수집 하나 있었나요? 있었던 거 같은데. 'Cause you are my girl.